너도 맞고 나도 맞다. 황희정승의 태도로 유명한 이 양시로는 듣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이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학과 같은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말입니다. 정답이 존재하는 법칙의 세계에는 명확한 옳고 그름이 있지만 원칙의 세계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이것은 과연 왜 이러한가에 대한 물음이며 원칙과 법칙이 가장 다른 점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원칙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세계는 원칙의 세계입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컨텐츠스쿨에서 만드는 CKMC 팟캐스트의 작법이야기 궁극의 플롯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극의 플롯 진행을 맡고 있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건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5월 13579가 쉬는 날이었잖아요. 빨간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날 다 어린이집을 쉰 거예요. 아... 그리고 주말도 쉬고 그래가지고 아이와 즐겁게 놀았다는 점은 매우 좋은데 그게 아이가 없는 분들에게는 황금 연휴였는데 또 이 아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또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아이 없는 분, 저도 아이 없을 때는 일삼오 네. 즐거 쉰다. 그리고 주말에도 쉰다 그러면은 슬슬 이제 쉬다 못해 지겨워질 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지겨워하는 거예요. 아, 아이고. 그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권혁주 작가님도 경험이 있나 봐요. 그렇죠. 제일 힘들 때 타이밍이죠.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하고 오래 있으면 지겨워하나요? 저희는 이상하게 저보고 지겨워하던데요. 그 한 사춘기쯤 돼야 되는데. 아니, 계속 똑같이 놀아주기 때문이 아닐까. 아... 제일 신기한 게 애가 어떻게 아는지 제가 아직 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가 말로 농담을 하잖아요. 그럼 되게 재미없다는 표정을 줘요. BGM도 틀어주시나요? 그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천재라고 아... 말도 못 알아듣는데 아빠 재미없는 건 안다고 정말 천재네요. 대단합니다. 궁극의 플러스를 듣고 있는 건 알지. 또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듣는다면 다른 분들 그냥은 또 어떻습니까? 아 참 근데 김태훈 작가님 최근에 네. 공로상 받으신 거예요. 아, 공로상이요? 아, 무슨 감사합니다. 공로상이요? 아 그렇게 일단 되더라고요. 일단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네. 아 제가 신문 일을 하나를 하는데 그 신문사에서 연락이 전해 와서 김태훈 작가님 몇 년부터 우리 신문하고 이랬죠? 그래서 찾아보고서 나 예 몇 년부터 했습니다고 긴장을 했죠. 몇 년부터 했어요? 혹시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잘리는 건가? 아, 보통 그거 물어볼 때는 할 만큼 했지라는 말이 따라오게 마련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올해가 10년째라 그래가지고 뭐 아, 하나 주시더라고요. 와, 자네 와. 그릴 만큼 그렸구만. 다른 데서도 그리게. 이러니까 10년이나 되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오래됐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처음에 격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주간 하다가 그러니까 격주로 할 때 글 쓰고 그림 그리고 하다가 주간으로 할 때 만화 하다가 지금 또 주간으로 할 때 클레이 빚는 걸로 하다가 지금 또 이제 매일 하는 걸로 날마다 하는 걸로 해서 클레이 빚고 글 쓰고 하거든요. 그렇죠. 트랙으로 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10년째구나. 야,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태권 작가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랑 녹음하실 클래스가 아니에요 사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몰랐어요 10년 된 건 줄. 본인이 모르셨지만 그런 분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작할 때도 뭔가 내가 이런 그 공공의 여러분들이 보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매체에다가 뭔가를 쓰고 하면서 많이 웃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시작을 했는데 10년 동안 기억에 남는 개그가 없어요. 이런 분인 줄 아셨어요 권혁주 작가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건 아셨던 건 알아요. 네. 그 김태권 작가님 얘기할 때마다 우리 권혁수 작가님 눈에 하트 뿅뿅이에요.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의 플롯 기획하던 때부터 김태권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우러러보는 존경심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럼요. 내 말은 그것을 알고 있었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종류의 개그도 하시는 분인 걸 알았습니까? 아유. 몰랐군요. 표정이 아실 수밖에 표정이 아차인데요, 아차. 알았더라면 점점점 표정이. 아니 저 사이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말을 못하는 저희 애도 알고 있는데요. 아,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때는 네. 아, 왜 난 이게 안 웃길까 하고 저를 자책했다. 지금은 아 이게 안 웃긴 게 나만 안 웃긴 게 아니구나라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이런 종류의 어떤 그 믿음 공유해야 돼요. 그런 데서 약간 안도감을 느낍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원래 안 웃긴 거였다. 네. 안도감을 찾으신. 근데 제 주변 분들은 다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다 웃었어요. 아니, 권력 정말요? 구조가... 아니 저도 못 봤어요. 아니 권력 구조. 그, 권력 구조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제 보니까 다 그 주변이 교수님들이었던 거 맞네요. 아니에요. 다 교수님들은 다들 안 웃었죠. 깔깔깔깔하면서 개그 적폐죠. 청산해야 됩니다. 개그도 하이개그라 그러죠. 근데 그쪽에서 웃으면 또 진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심이었죠. 당연히. 본인들 다 웃기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정말로 망가뜨리는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모든 말에 다 웃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좀 망가뜨려 주세요. 망가지고 싶습니다. 라틴어 좀 해야 웃을 수 있는 개그? 야 학자 개그. 그렇죠. 공군 노동자들의 개그를 하셨군요. 에이 그렇지도 그치. 않아요. 그래요. 저희가 거기에 웃을 만큼의 소양이 없네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권혁준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공로상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맞습니다. 한 언론사와 한 작가가 10년 동안 공조하면서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 예. 대단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만화가 플러스 지식인 네. 반열에 오르신 거죠. 맞아요. 지식인이에요 정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그 지식의 권력을 개그로 쓰는 게 문제지만 네. 좀 겸손하셔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인을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으시죠. 여러분. 아니 원래 망가지려고 하던 건 아니에요. 원래 웃기려고 했는데 진심이라는 게 무섭죠. 안 돼서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권영수 작가님. 네. 저는 요즘에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보이세요. 네. 뉴스 보느라고. 이게 자꾸 저도 모르게 뉴스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다른 의미에서죠.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작업이 참 힘듭니다. 참. 이게 한 컷 그리고 뉴스 찾아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할 때 틀어놓았던 게 게임 방송, 팟캐스트 이런 거면 요즘은 옛날 그 유튜브 클립들 중에서도 정치인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토론 영상, 네. 누구 논리로 발라버리고 이런 거 틀어놓고 그렇죠. 막 또 맞춤으로 계속 무한반복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공감하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좋은 쪽인가요? 심정 그렇죠. 그 아 참 뭐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 하지만 작업은 좀 힘들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에어컨이 가동이 됐어요. 네. 소리가 들리나요? 에어컨 소리 BGM으로 생각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단 편하고 봐야죠. 네. 저희가 더 이상 덥게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저희 근황은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플스 간간히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계속 마감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있네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플스 때문에 진짜로 마감이 안 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권혁주 작가님하고 직장 동료기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붙어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1초도 안 쉬고 마감만 해요. 아, 그러다가 숨 쉴 때 플스를 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스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안 죽고 마감하기 위해서 플스로 연명한다 뭐 이런 느낌. 살아야지 나도. 네, 일단 살아있어야지 마감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참 응원합니다. 플스를 해야 밥도 먹고 플스를 고맙습니다. 해야 숨도 쉬고. 네.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할 때 쉬운 게임만 해요. 쉬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서 인왕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있지. 인왕. 아직 들은 얘기인데 그 인왕은 튜토리얼 지나면 쉽대요. 근데 그 튜토리얼을 못 넘겨가지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사실은 제일 밤새는 게임은 지뢰찾기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하고. 소위 끝없는 게임이죠. 네. 네, 정말 지뢰찾기는 잘하세요? 저도 막 프리셀 가지고 2박 3일 해본 적은 있는데. 공부 노론자들이 이렇습니다. 야, 세상에 낙이 켜고 이건 뭔가요? 저도 그 지뢰찾기하고 프리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지뢰찾기는 할 때는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것만 했었어요. 그게 약간 근데 그렇게 하는 저를 보면서 그 제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동물원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하는 거 본 적 있냐? 영안사전에 오듯이. 영안사전. 같은 행동을 반복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지뢰찾기 하는 걸 본 작업실 동료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 행동처럼 많이 하네. 저도 딱 그런 거죠. 사실 마감 있을 때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힘든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들 들어보니 별거 없는 마감 그 근황들. 하지만 다들 본인에게 절박한 근황들 말씀을 해주셨고 저의 근황 중에 한 가지는 자 권혁규 작가님 캐릭터를 드디어 파악했어요. 저요? 우리 선비 캐릭터하고
우리 살인 개그 캐릭터 두 개가 잡혔잖아요. 네네. 저는 뭐 진행자니까 없다고 쳐도 살인 개그죠. 궁금합니다. 저희 캐릭터는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네. 제 주변에 그 제 옆에 있는 권혁주 작가님을 제가 너무 오래 봤고, 그쵸. 그 캐릭터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갖고, 과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어떤 BGM이 깔리면 어울릴 것인가 고민을 막 하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있는 그대로 저는 거의 권혁주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교수 같아요. 교수님, 권 교수. 무슨 말이냐? 정말 그래요. 예, 네. 말을 할 때 챔버 뮤직 있죠? 네. 챔버 뮤직, 현악 사중주 뭐 이런 거. 실내악이라고 하죠. 실내악. 챔버가 이제 방이니까 그 현악 퀄텟 같은 음악이 뒤에 깔리면서 뭔가 커피 향 아니면 뭐 차 한 잔 뭐 요런 그림이 권혁주 작가님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 오버랩이 되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강대학교에서 학생 상담을 하는데 가끔 이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역시나 학생에게 차를 이렇게 권하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그 천재 유교수의 생활에 나오는 그 유교수 있죠? 모르세요? 그러니까 알죠. 흔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교수님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역광으로 들어오는 폐질력의 이 조명이 교수실에 쫙 퍼지면 거기서 차 내려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학생 얘기 듣는 그 모습. 그런 걸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선생님 제 리포트 마감 늦었는데요 하고 찾아오는 일이라서 주로 차는 그렇죠. 안 내려주시고 보통 사실 뭐 그런 풍경인데 사실 자네는 왜 그렇게 사나 이제 오가는 대화는 그런 걸 수 있죠. 되게 평화로운 상황인데 오가는 대화는 뭐 제발 살려주세요 교수님 학점 뭐, 올려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약간 안 선생님 같다고 그 형 농구 가고 싶어요. 네. 슬램덩크 나오는 안 선생님 같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많이 들었죠. 저도 옆에서 그 얘기를. 근데 권혁주 작가님은 그래서 약간 그 현악이 항상 깔리는 걸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권 교수님으로 하죠. 권 교수님. 유 교수님이건 안 선생님이건 결국에 내공 있는 멘토라는 의미이시죠. 맞습니다. 예. 저 그런 의미에서. 권위적이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아 권위. 무슨 소리입니까. 탈권위의 상징이죠. 네. 네. 아닙니다. 별로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표정을 살폈는데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권혁준 작가님이. 아니 마감 때문에 그러시죠. 새로운 뭔가 멋진 캐릭터를 좀 줘라. 아닙니다. 지금 완전 빈정상했어. 아니 사실 약간 그 빈정상한 건 아니고 약간 네. 기대에 미치지 않은 건 있었죠.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계속 뭐 볼까? 저 계속 고민했어요. 권혁주 작가는 아니 뭘까? 저는 못 웃기는 사람으로 지금 캐릭터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형이랑 잘 어울리긴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어울려요. 그러니까 반전미가 생기잖아요. 반전미. 네. 근데 권혁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는 사람 모두 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교수였을 것 같다. 산후조리원에서 누웠을 때부터 학점 매겼을 것 같다. 되게 교수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 뵀을 때 약간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쵸. 교수님인 줄 알았죠.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건 취소하고요. 제가 짜온 캐릭터는 가안이고요. 가안 플랜 A고요. 권혁주 작가님이 희망하시는 캐릭터를 제가 톡으로 받아서 아닙니다. 네. 보통 이러면 플랜 A로 가죠. 권 교수 괜찮네요. 권 교수. 네. 천재 권 교수의 생활.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프로페서 권. 딱히 매력 없고 아주 좋습니다. 큰일 났네. 저분. 그 안 선생님이나 유 교수처럼 코수염을 길러보세요. 아. 지금 악수 두지 마세요. 저 지금 죄송해 죽겠는데. 아닙니다. 지금 악수를 두지 마세요. 저는 이것도 웃길 줄 알고 한 거예요. 그 유 작가님 근황을 제대로 네.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저. 그죠. 그러니까 인왕이 끝이었나요? 아니, 이 인왕은 그거 한 두어 달 전인 것 같은데. 네. 네. 최근에 큰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사를 했어요. 아, 네. 이사를 했는데 그날 또 저스툰에서 또 새 연재 시작돼가지고 큰일이 그날 겹치는데 아이고. 되게 상징적으로 메타포네요. 응, 그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셨네요. 제목 얘기해 주셔야죠. 저 해서 암행 일기라고. 네, 이야 멋집니다. 네, 뭐 제가 본 근래 만화 중에서 가장 명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몇 권 봤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내 암행어사가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암행어사가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막 던지죠. 폭투죠, 폭투 이런 거. 얼마나 생각해서 한 건데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날 이사랑 그 새해 연재가 같이 시작되니까 솔직히 막 기쁜 마음도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 이제 만화쟁이들은 보면 이제 만화만 그리다 보니까 다른 그렇습니다. 일에 좀
약하잖아요. 뭐 서류라든지 맞아요. 은행 업무가 취약한데 아, 그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네, 돈들이 오가고 서류 사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날 계속 한숨 쉬고 네, 평소에 없던 표정이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 그거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유승진 작가님이 스트레스 속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표정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날 또 그리고 부동산 업자랑 저희 어머니랑 싸우셨어요. 아이고야. 아,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집주인이랑 그래가지고 네. 중간에서 뭔가 중재는 하고 싶지만은 또 자식들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뭐 안 좋은 말이 나오면은 그렇죠. 바로 또 끼어들어야 되니까 선비의 도가 아니죠. 네, 계속 예의주시하고 하는데 이게 그날 좀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아휴. 작가들에게 진짜 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부동산, 서류, 등기부등본 이 대사 이 단어들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저는 부동산하고 부동액도 구별도 안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아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삿날 다 나오죠 그게. 5월 작가들 보면은 또 이 소득세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스트레스. 이거 1년에 한번 가장 고통받는 달이죠. 아, 저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네. 전 심지어 저는 입고 있다가 지금 생각했어요. 나도 입고 있었어요. 저 아직 봉투도 안 떴어요. 저 한마디로 올킬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네요. 종합소득세, 아 종소세. 중얼중얼. 아니 이게 보면은 많이 환급 받으라고 하시기엔 이것도 뭔가 안 좋은 소리인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환급 많이 받으시라 말이라든지 세금 많이 내시라 뭔가 좀 안 맞는 말이라 그 어떻게 해도 악수입니다. 네. 네, 차악을 펴셔야죠. 빨리 해결 잘하시길 바랍니다 정도로. 정말 종소세 세금 문제는 프랑스 대선처럼 차악을 찾는 문제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를 고생하셨던 유승진 작가님. 네. 저는요 요즘에는 그 궁극의 플롯 인트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 오늘 인트로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원칙 멀리 얘기 좋았어요. 멀리 원칙. 제가 이게 그 스토리 수업하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첫날 하는 얘기예요. 법칙의 세계에는 정답이 있지만 원칙의 세계에는 원리만 있다. 보통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보통은 실패한다. 그 원리를 이해해야만 뒤집거나 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왜 까냐. 밑밥이죠. 무슨 밑밥이냐. 스토리텔링 작법은 니네가 한번 배워야 된다. 이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밑밥이죠. 그러니까 네. 정답이 없으니까 다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정답 있으면 정답만 알면 되는데 심지어 오답도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맞아요. 왜 이 만화에선 오답의 스토리인데 저 만화에선 정답처럼 보였을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놓고 그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프닝 썼던 얘기를 저에게 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게 팟캐스트 시작하는 말을 뭘로 쓸까 고민을 운전하다가 계속 합니다.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야 좀 압축된 우리 팟캐스트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오프닝이 될까. 요즘 저의 근황은 그 제가 진행 중인 수업이 이제 중반에 지나가가지고 스토리 작법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백 기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앞부분은 이런 수업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써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또 이제 피드백이 많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수업 그 피드백을 다 해줍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이제 이야기의 구조하고 그 트리트먼트라는 공정을 훈련시키는 수업이거든요. 트리트먼트가 제가 되게 굉장히 중시하는 공정인데 이 부분이 잘 논리를 가지고 사건을 배열하는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저에게 한 60명 정도 학생의 스토리 한 사람당 3개니까 180개죠. 한 사람당 3개씩 받으셨어요? 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고 트리트먼트를 제가 딱 받아서 논리를 가지고 그걸 다 수정하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피드백이에요. 네 트리트먼트가 여기 있고 이 트리트먼트가 더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재능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논리다. 그래서 이 피드백 상담이 끝나면 네가 혼자서 나머지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해보도록 유도하는 게 이 수업의 피드백인데 멋지네요. 이게 예상보다 저한테 너무 도움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연재를 중단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연재가 중단된 지 반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는 제가 쓰레기로 보여요. 1년이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 됐죠? 1년 2개월인가 됐어요. 벌써? 네. 오래됐습니다.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어려움도 있고 원고 스타일 잡다가 실패하고 막 이래가지고 준비만 하고 있는데 자괴감이 엄청나요. 원고 스타일 잡는 거 그쯤 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쯤 되면 왜 안 오냐고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먹죠. 근데 잊혀졌나 봐요. 아니 이렇게 압박을 그렇게 넣으셔도 되나요 지금? 너도 빨리 해. 들어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에 더더욱 좋아하신 가수가 있어요. 김연우 씨. 아 왜요? 원래 김연우 씨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부터 토이 때문에 좋아했어요. 티칭 때문에. 그렇죠. 김연우 씨가 원래 내가 좋아했는데 그러다 되게 오랫동안 오랜만에 나는 가수다에 나와가지고 반가웠는데 사실 그때는 결과가 되게 막 성공적이진 않았잖아요. 복면가왕에서 완전 전설이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분 원래 좋아하고 라이브 같은데 가면은 진짜 기절하거든요. 말도 안 돼. 괴물이에요, 괴물. 근데 이 김연우 씨가 노래 왕인데도 불구하고 슈퍼스타로 인지되면서 메이저에서 계속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김연우 씨도 대학교의 그 실용음악학부에서 교수 생활을 되게 오래 하시면서 노래를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행위가 자기 퍼포먼스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혼자 믿으려고요. 아, 근데 이해했어요. 멋지네요. 보니까 김연우 그 시 보면은 되게 다양한 보이스가 나오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수많은 발성, 테크닉 마스터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보컬 트레이너라고 그러던가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근데 또 이제 실용음악 그 대학교 교수로서 노래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보컬 트레이너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획사에서 보컬도 훈련시키는 분도 보컬 트레이너라고 보컬 부르잖아요. 보컬 프로페서인가요? 이게 뭐 우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용어가 제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호칭을 붙일 수가 없는데 확실히 그 가르치는 행위가 창작에서 도망가는 행위가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창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든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을 열심히 하고 있죠. 아, 특히 작법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구조나 이런 이게 원리와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원칙과 원리라는 얘기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을 그렇게 쓴 거였어요. 아 근데 이종범 작가님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예전에 같은 작업실 때 그 정말 영화를 보시면서 엄청 뭘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아,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엄청 무슨 뭐 알고리즘을 적고 쓰고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네네네. 와, 되게 특이하게 그 영화를 본다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나중에 영화를 즐기면서 못 보죠. 그런 모드로 보는 다 두 번씩 봐요. 네. 대부분 두 번씩 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분과 초도 막 적어 가시면서 그거 해야죠. 김태권 작가님 아실 거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거 그 시나리오 학교에 다닐 때 네.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 베끼기라는 아예 공정이 네. 있잖아요. 훈련 과정에. 그거 머리털 다 빠지셨어요. 그거 했다가 저도 머리털 쥐어 뜯을 것 같아가지고 바꾼 것이 권혁주 작가님이 보셨던 그거예요. 그 영화 학교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많이 하는 게 작가들은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찍잖아요. 네. 반대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시나리오로 역산하는 훈련을 많이들 해요. 그거를 같은 영화를 봐도 다 다르게 나와요. 맞아요. 누구는 지문을 어떻게 하고 누구는 대사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놓고선 실제 오리지널 원본 시나리오랑 비교해봅니다. 그러면 아, 저 영화의 미술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 정도로 미술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시나리오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이구나. 나는 그 부분이 없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시나리오 베끼기는 약간 시나리오 작가들을 위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저는 이제 만화가의 트리트먼트로 바꾸는 훈련을 많이 했죠. 그거 지금 소개하는 거죠. 저는 그, 옛날에 그거 아 말씀하세요. 예, 옛날에 트리트먼트라는 저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중요한 아, 맞다. 중요한 지적을. 맞습니다. 그 트리트먼트라는 게요 드라마 작가님들은 진짜 많이 하시는 건데요 만화가나 만화 스토리 작가 쪽에서는 거의 안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콘티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보통 시놉시스를 쓰는 걸 딱 읽어보면은 설정도 되게 많고요. 어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묘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대사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근데 정작 읽어보면 사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콘티를 짜면서 사건을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쓰냐면 만화 그리는 법, 만화 만드는 법이라는 작법서에는 박스치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묘사 없애고 대사 없애고 설정 없애고 사건만 나열하는 행위예요. 사건만 시놉시스를 딱 옆에 두고 그걸 트리트먼트로 옮겨가면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처음 시작할 때 시놉시스가 이렇게 시작해요. 500년 전 전설의 왕이 마왕을 봉인하고
평화가 찾아온 뭐 중세 판타지 이게 나옵니다. 이 사실을 독자가 어떻게 알까요? 이걸 물어보면 독자 학생들이 고민에 빠지죠. 간단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나가는 행인 두 명에서 대화하는 씬을 넣으면 어떨까? 대화 속에 넣으면 되잖아. 이 대화는 사건이죠. 예. 방금 쓴 시놉시스는 설정이지만 대화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사건화하는 과정이 트리트먼트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건만 쫙 나열이 되는데요. 그걸 펴놓고 나서 이제 사건의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한 사건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 끼워넣거나 뭐 뒤에 있는 사건의 복선을 앞에다 끼워넣거나 뭐 이런 퍼즐 맞추기 하는 거. 이거 트리트먼트 되죠. 아니면 모든 걸 다 똑같은 사건으로 처리하고 있거나 깨닫고 그렇죠. 그게 반성하고 아 내가 비슷한 종류의 사건만 계속 쓰고 있구나. 모든 것을 갖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대화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지금.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사건만 쫙 쓰는 게 트리트먼트인데 요거 써보면 꽤 많은 게 보이거든요. 예. 저도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동사 위주로 생각 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아, 예. 동사 위주로 생각을 해봐라. 어 멋진 표현인데 그것도. 이걸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사건이 이해 안 될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 완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저번 화에 말씀드렸던데 그 블로그에 주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에 있었던 일. 일기가 아니라 주기. 네 거의 이제 뭐 담백하게 쓴답시고. 감정을 이제 넣긴 넣는데 최대한 빼고 동사 위주로 이번에 뭐 이사를 위주. 했다 사건 위주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멋진데요. 가지고 뭔가 너무 당시에 좀 치우친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뭐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씩 훈련이 되더라고요. 담백하게 쓰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네. 담백하게 써야죠. 정약용의 글이 그렇더라고요. 수사가 없고 진짜 담백하더라고요. 스티븐 킹이 한 얘기 있잖아요. 네. 부사 무조건 빼라고. 동사 위주로 가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네요. 멋지다. 그리고 부사를 빼라 그런 건 영어에서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한국어로 옮길 때 부사가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영어의 특징인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좀 모덜한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 또는 뭐 그건 그런 것 같아라고 약간 좀 톤을 바꿔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게 영어에서 원래 그 법이라는 게 가족부 말고 없기 때문에 전부 조동사로 처리 조동사 아니면 부사로 처리하거든요. 그런 게 있군요. 그런데 그럼 부사 그것까지 빼는 거예요. 부사를 빼라 한 거는 그래서 부사를 빼라 한 거는 영어에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동사로 나오라 한 것과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다라는 걸 다 빼고 툭툭 끊어지게 쓰란 거예요. 네. 이거는 그거다. 이거는 이렇게 했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없이. 툭툭 그렇게 해서 써보면은 이게 아 내가 뭐를 안 썼는데 그거를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구나 하는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지식인이세요 진짜. 이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 대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예, 예. 그 스티븐 킹의 이야기가 윤종신 씨가 곡 쓸 때도 비슷해요. 윤종신 씨가 곡을 쓸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제 김동률 씨나 이적 씨가 곡을 쓸 때 얘기를 듣거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유려하잖아요. 예, 그렇죠. 주로 김동률 씨가 피아노를 곡을 쓰고 이적 씨가 기타를 곡을 쓴다는 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곡을 들으면 알아요. 근데 피아노를 곡을 쓸 때 실제로 동시에 여러 화음을 연주하면서 곡을 쓰면 기본이 되는 그 코드음의 플러스 알파로 엄청 많은 소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모든 그렇죠. 화음이 다 그렇죠. 들어가죠. 맞아요, 맞아요. 윤종신 씨가 곡을 쓸 때는요. 손가락 두 개로 친대요. 코드의 근음과 멜로디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곡을 써요. 그러면 코드의 구조와 흐름이 명확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곡을 완성하고 나서 멜로디나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맞춰서 음을 넣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곡의 구조를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면은 구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아마 라디오스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본인은 좀 원래 좀 낮추시는 분이잖아요. 윤종신 씨는 막 자신 뭐 이렇게 자랑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아노 못 쳐갖고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저 하시는데 저 그거 딱 보자마자 저거는 진짜 심플하게 구조부터 만드는 방식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플롯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를 다 뺀다는 얘기죠. 꾸미는 네, 거를.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곡들 그 곡 쓰는 거 연습할 때는 대부분의 곡을 숫자로 외우거든요. 그거 아세요? 어떤 곡이 무슨 키다? C키다. 보통 일반 뭐 샵 플랫 안 붙고 그냥 노래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코드들이 전부 다 숫자로 바뀌어요. 뭐 CFG C다 그러면 1 4 5 1이에요. 숫자로 외우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는 안정감이 있고 어떤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를 7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1로 가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죠?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아시죠? 요거를 요게 이제 플롯이에요. 요즘 느끼는 건
곡을 쓰건 가사를 쓰건 만화를 그리건 이야기를 만들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플롯이라는 개념과 항상 맞닿아 있다. 그런 느낌을. 그 화성 진행 원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진행하고 플롯하고 참 비슷한 게 맞습니다. 이게 그 화성 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결이 되는 것과 해결이 안 되고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아, 플롯이 딱 그거죠. 그 서브 도미넌트와 그러니까 도미넌트 뭐 이런 용어 그것도 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플롯이라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고 해결이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자꾸 뒤집어 놓는 맞아요. 그 두 가지를 잘 쓰는 게 이제 주단을 따는 거죠. 김태권 작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플롯과 화성 진행이라는 것은. 정말? 네, 근데 비슷해요. 약간 소름 돋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나중에 한번 이 얘기도 길게 해보죠. 왜냐면 우리 플롯 얘기 평생 못하거든요. 네. 아, 끝납니다. 플롯하고 화성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악식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클래식 쪽에서 소나타 형식이나 아니면 푸가나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플롯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베토벤이 교향곡에다가 특정한 플롯을 넣어놓은 다음에 네.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교향곡 정신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어, 이 얘기 언제 한번 해주세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이렇게 하죠.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 플롯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요. 여러 가지 주제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시즌이 될지 새로운 패키지가 될지 구성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이야기라는 형식 이외의 존재 세계에도 플롯이나 뼈대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뭐 그렇죠. 그렇죠. 문학을 쓸 때도 그렇지만 그건 플롯이군요. 방금 말씀하신 악식이나 예. 뭐 화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세계에서의 플롯도 한번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중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거든요. 결국에 구조를 차용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차용한 구조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재밌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생에서 그 네 위에 몇 수 몇 수 예, 예. 그렇게 나온 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 화성 병행 구조죠 약간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 프리모 랩이라고 수용소에서 나치 수용소 갔다가 살아서 나온 화학자 출신의 유대계 이탈리아인 작가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주기울표라는 소설을 썼는데 네. 소설 제목이 단편집인 그러니까 소설이 단편집인데 이름이 주기울표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나치가 들어와서 파괴하기 전에 파시즘 정권이 들어와서 파괴하기 전에 그 이탈리아 토리노 지방의 유대인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의 군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주기율표를 훑어나간 것처럼 각 원소로 사람들이 묘사가 돼요. 아 재밌어. 아 재밌어.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주기율표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음악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플롯이라는 거죠.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 재밌어요. 와 새로운 세계네요. 그래서 요 재밌어요 이거. 이런 종류의 비행구조. 사실은 그 미생에서 되게 세련되지는 거죠. 얘기가. 맞아요. 매화 앞에 나오는 그 기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 기보의 형국을 설명하는 댓글이 유명했죠. 어, 그렇죠. 그거 재밌었어요. 유태호 작가님이 직접 소개할 정도로 맞아요. 일반 독자입니다. 근데 그 기보의 내용을 해설한 내용과 미생의 그 화의 내용과 병행해서 같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종류의 두 가지 층위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는 기법들 네. 굉장히 세련된 거고 너무 아름다워요. 사실. 대박이죠. 그때 사람들이 출간되면서 이 리플도 같이 뭐 나오냐 안 나오냐 맞아요. 그 기보 해설 붙여달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왔나요 그거?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책을 샀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책이 집에 있으니까 네. 가서 매 챕터 앞에 있나 없나 네. 자 지금 근황을 빙자해서 작범 이야기를 한창 저희가 수다를 떨고 있는 거죠 근황이었나요 지금? 근황에 이은 작범 이야기가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30분 넘게 진행이 네. 됐는데요 오늘 되게 코드 얘기 말씀하셔서 윤종신 맞아요 맞아요 가수님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궁극의 플롯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접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아~ 어제 새벽 1시까지 아~ 새벽 2시까지 이거 쓰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새벽 2시는 만화가에게는 아주 친숙한 시간이죠. 요즘 제가 한 12시 자기 때문에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플롯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진리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통 역시 플롯이 중요해. 그렇죠. 그러다 플롯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제 플롯 같은 건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거쳤다가 더 이야기 쓰기에 능숙해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생 자체가 플롯이야.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사실 이 모든 종류의 입장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사람들이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이 그 갇혀 있는 게 토비아스의 가장 유명한 책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예. 그 책에 많이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책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접한 단어다 보니까 그 책에서 구분하고 있는 20가지 플롯의 이름들 예.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작가들은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Save the Cat이라는 책에 나온 플롯이나 장르 구분은 그 작가 본인이 만든 플롯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토비아스 자신도 그 책 첫머리에다가 플롯의 종류 몇 개인가 그것은 자기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써버렸죠. 본인이. 누구는 뭐 한 세 개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플롯의 구분이 좀 자유롭잖아요. 저는 거의 다 따라가는데요. 그 작가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플롯 이름을 따라가는데 제가 따로 이름을 붙인 플롯 하나를 굉장히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냐면 원래 본명이 있고요. 예명이 있어요. 약어가 있습니다. 왜 본명을 말을 못하냐면 본명이 이미 김태곤 작가님이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름과 비슷해요. 그때 말씀하셨던 건 변증법적 플롯이었잖아요. 제가 붙인 이름이 변증법적 나선구조 플롯이에요. 예. 줄여서 저는 그냥 나선형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선형 플롯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나눠볼까 해요. 눈앞에 나선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일단은 그 영어로 하면 헬릭스. 아, 헬릭스죠. 이게 헬리코박터나 헬리콥터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아, 네. 아, 역시 라틴어 좀 해야. 아, 히라보에서. 히라보군요. 네. 역시 히라보 좀 해야. 아닙니다. 예시 작품으로 가져온 이야기부터 할게요. 정말 유명한 소설입니다. 오늘은 예시로 되게 많은 작품들을 갖고 왔지만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할까 해요. 파울로 코엘리오의 가장 유명한 소설인 연금술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2001년에 출간됐는데 한국에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 4년 동안 머물렀대요. 마이클 잭슨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독 또 유명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파울로 코엘리오가 원래 유명한 작가인데 욕도 많이 먹지만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돼 있는 거 아세요? 2003년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에 6시부터 전에 8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연금술사 53개 언어판에 사인을 해서 한 자리에서 가장 다양한 단일 소설 번역본에 서명한 작가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현재는 60몇 개의 언어로 됐으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언어로는 번역이 된 거예요. 물론 욕도 먹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문학가들은 파울로 쿠엘료는 그 비유나 상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작품을 표절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무튼 많은 영향을 준 유명한 작가고 유명한 소설인데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안 읽으실 수 있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읽어보고 싶어졌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줄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41분 10초 경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연금술사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가 없겠지만 일종의 우화 스타일의 소설이에요. 왜 우화라고 하냐면 굉장히 많은 비유나 상징이 있으니까. 일단은 연금술사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라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밤 양을 치다가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아래에서 보물을 찾는 내용의 꿈을 꿔요. 일어나가지고 이게 뭔 꿈인가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꿈을 이뤄라. 네 자아의 신화를 이뤄라.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표지들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명대사가 그거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그거 유명한 어떤 분이 인용하셨지요. 예. 시크릿이라는 책이랑도 통하고 많이 욕을 먹는 말이지만 이 소설에서 이 대사가 명대사인 이유는요. 실용서로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화로서 가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평범했던 그 양치기였던 산티아고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냥 양을 맨날 치듯이 치면 되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생에서 최고의 용기를 다 끌어모아서 결국 다 버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플롯 얘기를 한창 했던 것처럼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개고생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돈도 다 잃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 읽으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크리스탈 가게에 취직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도 대박도 내고 돈도 많이 모으고 근데 그 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마저 여행을 떠나버려요. 그러다 중간에 사막을 건너다가 오아시스에서 자기 운명의 사랑도 만나고요. 그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여정 속에서 돈도 사랑도 다 만나는데 그것들을 전부 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한 명의 연금술사를 만나서 그 연금술사랑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진리를 깨닫는다. 이것이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 피라미드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새도록 모래를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막을 거쳐서 이 모든 고통을 지나쳐서 이 사랑도 버리고 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군인들이 막 총으로 위협을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이제 군인들한테 내가 여기에 왜 왔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기서 왜 땅을 파고 있는지를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양치기들이 맨날 양 몰고 와서 잠을 자는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어. 그런 꿈을 믿고 사막을 건너는 바보는 없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군인이 꿈에서 봤다는 그 자리는 산티아고가 소설 처음 시작할 때 잠을 자던 그 자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산티아고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 보물을 찾는 내용입니다. 이게 간단한 줄, 굉장히 간단한 줄거리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우화적인 느낌의 소설이라고 했냐면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개념이나 인물이나 단어들이 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물이 뭔지 거기 나오는 그 우림과 툼밈이라는 돌이 뭔지 누구는 자기의 제일 좋은 친구 둘 누구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내가 뭐 선택을 못할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견 내 제일 친한 친구 둘의 의견 이러면서 이제 우림과 툼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막이나 오아시스나 뭐 크리스탈 가게 이런 모든 존재들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떤 거다라고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화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다들 이거 보셨나요? 연금술사는? 읽었는데 저는 좀 가물가물해요. 네. 저도 읽었는데 그 유명하다는 그 대사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었네요. 지금 듣고 나서 아 그랬었구나 지금 이해했습니다. 저는 안 읽었어요. 그러셨군요.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이 제가 이 작품을 예시로 가져온 이유는요. 그 나선형 플롯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형태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하지만 원래의 모습이나 원래의 상황과는 다르다.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온다. 맞습니다. 그 왜 나선형이냐?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 선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돈 건데요. 옆에서 보면 한층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대부분 수미상관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묘사로 끝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몇 가지 그 나선형 플롯이라고 제가 붙인 이야기 형태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의 주인공은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보통이에요. 당연히 예외는 있죠. 왜냐하면 여기 법칙이 아니라 원칙의 세계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 공간이나 그 장소, 그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여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을 겪고 당연히 고생도 겪고 결국은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귀환도 아니고요. 그 공간만 같을 뿐이지 주인공은 이미 성장해서 처음 시작할 때랑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영웅의 여정. 예. 김태권 작가님이 많이 참고로 말씀해 주셨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플롯이랑 같아요.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긴 해요. 사실 아무리 비슷한 얘기를 반복한다 그래도 처음에 플롯 얘기 한번 쭉 하면은 어차피 반복밖에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다양한 앵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연금술사란 작품을 예시로 들면서 또 하나의 예시를 가져온 게 바로 유명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저니입니다. 저니. 아, 명작이죠. 저 사실은 연금술사의 게임판인가? 분위기가 비슷한 감이 있네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영웅의 여정이라는 것도 라이터스 저니, 히어로스 저니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이 저니에 대한 얘기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왜 이 플롯이 저에게 매력적인지를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입니다. 3D 때 나왔고요. 안 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아, 진짜 감동이에요. 플레이 타임 몇 시간 안 됩니다. 근데
그 비주얼이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음악도 음악도 아름답죠. 네.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고요.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어린 수도승처럼 보이는 어떤 그 로브를 뒤집어쓴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는 애가 사막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나서 하늘을 봐요. 그러면 저 먼 곳에 있는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서 빛 하나가 쫙 날아서 자기가 있는 그 사막 위를 가로질러서 저 멀리로 날아갑니다. 그럼 그 어린애가 그 하늘을 날아가는 그 빛을 쫙 보면서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빛이 출발했던 장소라고 보여지는 그 높은 산 꼭대기를 딱 쳐다보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저니 이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 캐릭터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사라져버린 과거의 어떤 문명의 흔적들을 쫓아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막도 가고 닫혀진 문도 열고 물속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행을 펼치는데 재밌는 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플레이를 하면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둘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멀티플레이가 돼요? 네네네. 근데 멀티플레이라는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지 몰라요. 네. 아 진짜요? 네. 랜덤하게 만나요. 이름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대사 한마디 없이 아, 정말? 서로가 말 없이 묵묵하게 서로를 도와주고 맞아요. 근데 그게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죠. 사람이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저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그리고 유명한 미담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거 나중에 할 얘기였는데 이 게임의 모든 숨겨진 요소를 다 발견해서 최고 고수가 되면은 그 캐릭터의 옷이 하얀색이 되거든요. 네. 그 멀티플레이 중에 하얀색 사람과 함께 하게 되면 아주 행운인 거예요. 그 사람을 만 따라가면 많은 트로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제가 흰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아 정말. 근데 이거 그래서 미담도 있어요.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랜덤이니까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을 돌아다니는 발자국이 찍히거든요. 그 발자국으로 하트를 만들어줘서 어머나. 스크린샷으로 찍힌 미담이 있어요. 어머나. 아무튼 근데 그게 대사도 없고 그냥 간단한 조작이에요.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이거죠. 과거의 유산 중에 남아있는 어떤 특정한 신호 어떤 사인 어떤 표지판에 도착을 하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내면 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 소리가 퍼져나가는 기간 동안만 날 수 있어요. 혼자서 여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둘이서 여행을 하면 내 노래 소리로 쟤를 띄워주고 저 사람의 노래 소리로 내가 날 수 있고 계속 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에 대한 비유 같죠. 그 멀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권하는 것은 혼자 한번 깨보고 멀티를 한번 해보고. 아무튼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여행을 합니다. 뒤쪽에 가면 드디어 그 산 아래까지 와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눈보라가 치고 정말 어렵습니다. 막 물론 게임 자체 쉬워요. 근데 진짜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듯한 연출이 되면서 그 눈 속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결국엔 눈에 파묻혀서 거의 죽어가죠. 플롯과 똑같아요.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다가 결국 그 주인공이 자아의 신화를 잃어서 산의 꼭대기에 도달을 하면 그 주인공이 빛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쫙 지나서 어떤 사막 위를 날아가요. 그러면 그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막 아래쪽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여행을 떠나죠. 또 다른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나 또 영업당했네. 어때 진짜 명작이라가지고 예.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내가 시작했을 때 봤던 그 풍경에 빛이 지금은 내가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여행자를 여행의 길로 이끄는 그렇게 되는 수미상관 이게 사실은 나선형 플롯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다단계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두 번째 플레이 할 때는요 재밌어요. 두 번째 플레이를 하잖아요. 한 번 깬 거 다시 하잖아요. 그럼 시작할 때 그 사막에서 일어나는 캐릭터가 어린애가 아니고 커 있어요. 성장을 의미하죠. 되게 여러 가지로 상징이 많은 게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을 뭐 좀 오마주 했다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오마주, 나쁘게 말하면 표절한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가요? 그러니까 전이의 영향을 받은 뭐 음악, 뭐 미술일 수도 있고요. 방식일 수도 있고. 스타일이나. 예, 영향을 많이 딱 봐도 이거 아 이거 네. 전이의 영향을 받았네. 전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플스 3 때 나왔으니 좀 됐죠. 5년 예. 됐나? 예. 뭐 됐어요, 좀. 플스 4로 뭐 리메이크 되고 예, 했는데
간혹 이제 스마트폰 게임들 보면은 아 전이 영향 받았구나. 뭐 이렇게 인사이드 같은 거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참 애매하네요 말하기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오마주 혹은 표절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라 가지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과거에는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그 장르가 난해하고 좀 어렵고 인생의 어떤 부분을 비유하고 있는 것만 같고 이런 게임으로만 쓰였다면 요즘은 그런 시리어스 게임을 한 단계 진일보시킨 게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 비주얼 자체로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게임들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게임에서는 뭐 모뉴먼트 밸리. 아, 유명하죠. 그 퍼즐 게임인데 예, 그렇죠. 아이다라는 그 어떤 소녀의 그 공주의 여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저니. 그 최근에 나왔던 압주라는 그 수중 심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게임 등등등등 다 이렇게 스팀에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기서도 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전이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그 장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때 어린 아이였다면 지금은 그 어린 아이가 바라보는 빛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종류의 플롯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요 다 그렇죠 뭐. 네 맞아요. 좋다. 너무 좋아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다양한 방식으로 쓰시고 계시면은 이미 쓰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아, 어떤 그래요? 식으로든. 예. 근데 이 나선형 플롯이라는 게 다양하게 응용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적나라하게 첫 장면으로 끝내지 않더라도 이야기 구조를 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또 예시를 가져온 게 그. 야치 예미코라는 작가가 쓴 사바스 카페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름만 알아요. 네, 사바스 카페 저 너무 좋아하는 만화인데 뭐냐면은 그 일본의 성 조지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국제학교에 이름 참 그렇죠? 국제학교니까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니까 굉장히 멋진 뭐 금발의 그 서양 아이들이 다니는데 거기 어떤 그 일본 남자애가 등교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국제학교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다른 학교에 그 일본에 사는 일본 여고생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죠. 그 요노기 다이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이 등교하는 모습으로 만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이라는 소년이 15살인데요. 기본적으로 중2잖아요. 중2? 예. 기본적으로 중2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5살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굉장히 슬프고 깊은 눈을 한 소년인데 이 소년이 너무 사실은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온 아이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사바스 차일드라는 게임을 개발했던 천재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 사바스 차일드라는 게임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마더구스 내용으로 만든 겁니다. 뭐 아름다운 건 월요일의 아이 아시죠? 품위가 있는 건 화요일의 아이 울상을 짓는 건 수요일의 아이 쭉 가서 귀엽고 명랑하고 마음씨가 고운 건 일요일에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너무 15살인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옥 속에서 살아와가지고 자기의 그 짧은 삶을 갖고 만든 게임이에요. 자기가 정말 그 일요일의 아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이 이제 마지막에 왕을 깨려면 특정한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는 설정인데 그 키워드가 뭔지 사람들이 또 아무도 몰라서 그걸 다 깬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 다이가 너무 듣고 싶었지만 진짜 별거 아니었던 일상적인 말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또 만나. 결국 이런 삶을 살아온 거야 다이는. 근데 1호로 또 만나겠죠. 아마 이 게임 자체는 영문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See you again이었나 그럴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주변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친구로 나오는데 그 친구들과의 그 에피소드 우정 이런 걸 통해서 이 일요일의 아이가 되는 그 사바스 차일드가 되는 그 다이의 과정을 그린 만화예요. 그러니까 난 혼자가 좋아였는데 마지막 권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혼자는 역시 외로워라고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더구스로 시작하는 만화인데 끝 마지막이 마더구스로 끝나요. 하지만 끝날 때는 일요일의 아이로 되어서 끝나는 거죠. 그것도 이 다이라는 애가 등교하면서 시작하고 일상으로 끝나요. 똑같이 마더구스라는 그 비유로 시작해서 비유로 끝나는 수미상관인데 주인공은 마더구스의 뭐 월요일의 아이였거나 수요일의 아이였어요. 울상을 짓고 있거나 그런 애였는데 끝날 때는 일요일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것도 사실은 나선형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화적인 구조죠. 그렇죠. 예.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예,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기억나는 건 왠지 그 뭐지 그 쥐 가족이 사윗감 구하러 가는 이야기. 그건 뭐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 얘기도 비슷한데 쥐가 뭐 부모가
나의 딸에게 뭐 굉장한 사익감을 마련해주고 싶다. 여정을 떠나요. 그러다가 뭐 해님한테도 물어보고 해님은 뭐 뭔가 거리도 멀고 난 뜨겁고 이런 식으로 거절한다거나 누구한테 가보렴 뭐 바람한테 간다거나 누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가를 쫓아가다 보니까 해보다는 구름이 세고 구름보다는 바람이 세고 그 바람보다 바람은 우리는 아무리 세도 돌벽에 가로막혀 있는데 돌벽한테 가니까 쥐가 밑에서 갈가먹으면 예 아니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 예. 다시 쥐로 돌아간다는 예 근데 거기서 이거를 그거 그 이야기는 전래동화인데 그거를 신화적인 플롯으로 만들려면 한 장면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뭐죠? 중간에 쥐가 죽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죽으면서 돌아와야죠. 예. 그게 들어가면은 돼요. 아. 신화적인 그 플롯 그 원형에서는 죽음과 부활의 그 모티브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부활하면서 옷을 빨래해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얀 옷으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겐달프가 회색의 겐달프에서 시작했다가 죽은 겐달프가 됐다가 발록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흰옷의 겐달프가 됐다. 전형적인 신화적 플롯. 예. 저니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선형 플롯이라는 게 영웅의 여정 12단계하고 거의 모습이 같아요. 예. 즉 똑같은 플롯에 어떤 지점에 내가 매혹됐는가를 가지고 지금 저희 네 사람의 작가가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지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나는 변한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예시를 들고 온 작품들이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하는 의미에서 예시들을 갖고 왔는데 두 개의 작품을 더 갖고 왔어요. 너무 긴가요? 아닙니다. 괜찮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독신자 기숙사라는 만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은 거의 못 들어본 만화일 텐데. 지금 잘 편지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이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한테만 있죠. 그 독신자 기숙사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온 게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서한골동 양과자점. 아. 이 독신자 기숙사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쿠보노우치 에이사쿠란 작가의 작품이고요.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이건 그냥 그겁니다. 쯔루모쿠 가구 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미야가와 쇼타라는 남자의 여정이에요. 그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제 회사 기숙사에 입실을 하겠죠. 예. 그 가구 회사의 기숙사가 독신자 기숙사인 거예요. 거기서 딱 시작을 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 제 2의 출발점이 여기야. 라는 대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가 11권까지 쭉 가면서 아무 스펙도 없는 평사원이에요. 이 쇼타는. 마치 미생의 장그레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주변에 뭐 기숙사 동료들하고 해프닝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미유키라는 여성한테 반해서 그 운명의 사랑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점점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미유키하고도 잘 풀리고 그 자기 꿈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가구 회사 안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결국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2년 후에 사랑이냐 꿈이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떠나는 거죠. 미유키는 쇼타만 기다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2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한층 성장한 쇼타가 그 미유키하고 기숙사 입구에서 딱 만납니다. 예. 손을 잡고선 대화하는 장면이 마지막 신인데 그 성장한 쇼타가 미유키와 미래를 약속하면서 그 독신자 기숙사 입구에서 얘기하는 그 뒷자리에서 그 뒤에서 또 다른 신입사원이 내 인생 제2의 출발점은 여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 기숙사로 들어가요. 아... 이것도 전형적인 나선 구조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저 신입사원도 이 11권의 만화 동안 우리가 봤던 쇼타의 성장, 우정, 해프닝, 사랑들의 과정을 앞으로 겪게 될 거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음 단계로 밀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나선형 구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또 은하철도 999가 떠오르는데 네, 철이가 엄마랑 함께 이제 힘들게 살다가 기계 인간의 몸을 얻고 싶어서 그렇죠. 막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안드로이드한테 사살당하고 메텔이라는 이제 의문의 여인을 만나서 기계 몸을 얻기 위해 떠나는데 이 무상 제공이죠 기계 몸이 그렇죠 무상 제공이죠 퍼플리즘을 피해서 장난이고. 그 이제 메텔과 뭐 여러 에피소드를 겪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엔딩을 잘 모르세요. 이제 끝이 이제 보면은 뭐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고 이 둘은 뭐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메텔은 이제 철이한테 이제 이별을 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떠나버려요.
철이는 이제 메텔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기차에 메텔이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옆에는 다른 소년을 태우고 있어요. 그러고 다른 소년? 네, 다른 소년. 어. 그 철이랑 비슷한 이제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어. 또 이제 자기는 이제 끝없는 여행을 떠난다고 또 떠나버려요. 철이는 이제 뭐 너무 뜬금없이 이별당했고 뭔가 또 오열하고 뭐 메텔 부르짖고 하는데 그렇게 끝났네요. 네, 메텔을 거기서 이제 만화책하고 조금 다르긴 네, 해요. 만화책하고 그렇죠. 철이는 좀 더 이제 깨달았던 게 자기 자신 인간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 기계 몸이 뭐 여러 가지를 뭐 상징할 수 있겠지만은 한 단계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그러고 또 다른 여행을 자기 떠나게 돼요. 다시 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 저 말씀 좀 드려 계속 하십시오. 아니 그 철이가 기계 몸을 얻으러 갔는데 기계 몸을 안 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쥐가 다른 집에 결혼을 하려고 갔는데 다른 집하고 사돈을 안 맺고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연금술사에서도 보물을 찾으러 갔다가 보물을 안 들고 빈손으로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나선형 플롯에서 많은 경우에 빈손으로 돌아와요. 맞습니다. 왜 이유가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자기합리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정 얻어온 보물이 뭔가를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여행을 떠나게 했던 그 목적이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아니게 될 정도로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중간에 나왔던 그 수많은 것들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난 아들 이 여행을 떠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에게까지 도달하고 나면 아버지도 한낱 어린아이였을 뿐이야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복수하지 않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 성장이라는 어떤 드라마를 보여주기 위한 상당히 여러 장치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약간 형식적으로 저는 네네. 되게 예쁘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운 아주 예쁘죠. 굉장히 네. 아름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관객이나 예, 예. 독자들에게도 되게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버전도 있어요. 자, 물론 말씀드리려고. 아, 물론 그렇죠. 궁금합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찾아봤는데 독신자 기숙사가 그 이북으로 있네요. 아, 봐야 되겠다. 오. 예. 좋은 정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마지막 장면 알아버렸네. 근데 예. 지금 입장에서 아, 근데 그럼 이 나선형 구조 플러스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지막 장면이나 마지막 엔딩이 스포일러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선 보죠. 그 과정이 정말 감동이기 때문에 과정을 따라가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스포일러는 아닐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합리화를 해볼게요. 이북이 있다고 하니까 독신자 기숙사 검색해보시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도 있을 거고 젠더 감수성에서 벗어난 얘기도 있을 거지만 그런 게 좀 많죠. 거의 한 20년도에 일본에 출판한 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런 건 다 감안하고 봐요. 그 쇼타라는 남자 소년 주인공에게만 집중해서 보시면 꽤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약간 전 코믹하다고 들었는데 코믹해요. 그죠? 웃겨요 좀. 되게 웃겨요. 요즘 그런 만화의 계보가 많이 끊겼죠. 나선형 말씀하셔서 아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붙이자면 되게 감사합니다. 예. 아니, 다른 구조인데 네, 비슷한 건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노인과 바다겠죠.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정말로 빈손으로 그렇죠. 와요. 예. 성장도 안 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장을 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되게 많은 게 갈려요. 예. 실제로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다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오이디푸스 왕의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제가 말미에 정리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플롯을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바라보는 작가의 입장이 그 플롯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맞네. 맞아요. 예, 나는 인생이 이런 거야. 나는 인생은 이런 거라고 봐라고 하는 그 작가의 방향대로 플롯을 씁니다. 그게 이제 주제의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플롯은 동일해도 플롯을 다 같이 공유해도 이야기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게 그래서 맞는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플롯인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을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맞습니다.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 노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까지 뽑고 완전히 파멸한 사람으로 그렇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선물이야 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쓰기는 어렵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해서 돌아왔어도 오이디푸스는 완전히 망했지만은 한 단계 고양되었다. 네. 그리고 노인은 아무것도 다 잃은 것처럼 돌아왔지만 사실은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인생은 파멸할지언정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 우리가 사는 맞아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진리를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이야기는 성장한 얘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신화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했지만 그 다음번 비극을 보면은 그 오이디푸스가 신이 되거든요. 맞아요. 완전히 죄인이고 다 주의상까지 망가뜨린 사람인데 그 고통을 겪고 돌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다, 예, 다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레벨업이다. 그래서 레벨업을 하는 내용이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라고 후속작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까지 다 보시면 이건 해피엔딩. 그렇죠?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뭔가 되게 묘한 기분이 네, 드는. 네, 네. 그리고 그 노인과 받아도 처음의 노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갈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참 이야기 쓸 때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 왠지 또 떠오르는 게 그 서유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아주 좋죠. 네. 네. 혹시 그 월광부합과 그쪽이야? 아니요, 설리기연이요. 원작 서유기의 네. 마지막에서 가령 이제 천초까지 도착했고 불경을 얻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진리라는 게 굳이 글로 옮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원한다면 뭐 불경을 주겠다. 뭐 근데 그 불경도 뭔가 삼장법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자기는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당으로 이제 뭔가 순식간에 당나라로 돌아오고 뭐 그 자기를 수행했던 뭐 손오공 저팔계 이런 애들은 각자의 죄업을 벗고 뭐 이제 벼슬을 이제, 이제 뭐 보살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성장으로 맞죠 가는, 똑같죠 가는 길이고 데스카 우사무의 서유기가 그런 식으로 딱 돼 있죠. 네네. 원래 자기가 죽어서 사라지는 걸 보는 거죠. 거의 뭐 그 연금술사의 고전 버전이 서유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 들으면 서양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죠. 예. 도로시가 바람 타고 와서 마지막에 바람 타고 돌아가지만 원래 있던 테네시였나요? 캔자스입니다. 캔자스의 원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도로시는 다른 사람이 돼 있고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그 주변의 그 파티원들 예. 그 파티원 그 멤버들은 다 한 번씩 성장을 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가 그런 얘기고요. 많죠 뭐 이런 얘기. 거의 사실은 다른 모든 신화가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좋아하고 예. 이해하고 그렇죠. 매혹당한 작가는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변칙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기대됩니다. 그러면 김태관 작가님의 그 변칙과 응용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것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죠. 서양골통 양과자죠. 예,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뒤에 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잘 맞아요. 참고로 저 재물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김태원 작가님은 사실 이 팟캐스트를 왜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저는 김태원 작가님하고 한 15년 알고 지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플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뭐랄까요 이야기에 접근하는 방식을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중마고우 만난 기분도 들고 저보다 훨씬 연식과 지식이 높으신 분이지만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그는 제가 나아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드신 이종권 작가님이 저처럼 재미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하고 같은 플롯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플롯이란 대단히 응용의 폭이 그렇죠. 넓습니다. 플롯이 다 쓰일 수 있어요. 서양골동 양과자점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됐잖아요. 앤티크 예. 서양골동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시나가 후미 작가. 전 정말 한 명 꼽으라면 요시나가 후미인데요. 너무너무 멋진데 처음에 이야기에 들어서면 그냥 단순히 소재만 보면 앤티크풍의 양과자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내 남자의 얘기.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한 개인의 그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그 남자는 다치바나라는 남자인데 그 다치바나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의 깊은 어떤 상처 때문에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동료들을 만나고 그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고작 네 권짜리인데 이렇게 돼요. 맞아요, 4권에 맞아요. 가면 그게 참 대단했어요. 네. 마지막, 심지어는 그 주인공의 상처가 있다는 거는 처음 권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 마지막 권에 가면 지금까지 쭉 지나왔던 그 연우 일상과 마찬가지로 자 케이크나 팔러 나가볼까 이러면서 출근하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반복되는 그 케이크 가게의 오픈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처음 시작처럼 끝도 그렇게 반복이 되지만 그 안에서
한꺼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주인공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끝나요. 사실 뭐 카모메 식당이라는 작품도 그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가방을 찾는데 그 가방이 원래 원래 있던 곳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카모메 식당도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그 나선형 플롯은 형식으로는 수미상관 형식을 거의 대부분 쫓고 있지만 수미상관 형식을 안 쓰고 있어도 이야기 안에 내용은 거의 시작과 동일하게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동안 이 플롯에 매혹되어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만화책들 중에서 다 1권과 끝권만 꺼내서 읽어보곤 했었어요. 계속 1권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중간 과정은 내가 기억은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오므리는가에 대한 형식적인 어떤 방법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권 끝권만 한 몇백 종류의 만화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종류의 테크닉들과 그 플러스 특징이 나온 거예요. 나선형. 이 다음 단계가 이제 그 시작 부분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오래 했었죠. 예, 이 단계가 있죠. 아주 아주 재밌습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접근하면 플롯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나선형 플롯이라고 이름 붙인 그 플롯의 예시 작품 그걸 통해서 뽑아낸 중요한 몇 가지 요소와 형식들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김태관 작가님께서 재밌는 얘기도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나선형 맞다고 해줘요. 재밌는 게 어려워서 일단 나선형 플롯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은 시작한 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겐달프 옷 색깔 변화하고 아까 그 전위에서 옷 색깔 변화한 것처럼 성장에 있어야 되고 성장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전부 말로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행을 떠나서 스스로의 성숙을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스스로의 성숙이라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템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아이템은 겐달프의 옷 시 대표적인 거고요. 혹은 영약이라거나. 예. 근데 영약을 안 가지고 오는 게 더 잘 보여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빈털터리로 왔어야 이 사람이 영약을 가지러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성장을 하러 갔던 거구나. 맞습니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니까요. 근데 이거보다 또 재밌는 게 사건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거의 그 백투더퓨처에 1편하고 3편하고 시작하고 끝이 달라 겹쳐요. 수미상관으로. 네네. 1편에서 주인공이 노바디 쿨즈미 치킨 하면서 아무도 나를 겁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승질을 부리잖아요. 마티가. 그래가지고 마티가 성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애로 나오고 그러다가 그 2편 1편 마이클 제이 폭스의 대사가 예예. 1편 중간인가 2편 중간에서 이 사람이 그 성질 부리면서 아무도 날 치킨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성질대로 살다가 어디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손으로 기타를 못 치게 되는 미래가 나와요. 한번. 근데 이 1, 2, 3편을 다 끝나고 마지막 3편에서 또 누가 치킨이라고 부르니까 아무도 나를 겁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폭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겁장이라고 부르지 못해라고 하다가 폭주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네. 맞아, 기억난다. 그러니까 1, 2, 3편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끝을 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인물의 변화를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권혁주 작가님이 동사에 집중하면 사건이 보인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줬을 때 다르게 맞아요, 반응하면 맞아요. 그게 곧 변화의 대표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아, 이정화 작가님이 아주 좋은 말씀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제가 학생 작품을 보고 물어봐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주인공의 변화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변화하기 전에 주인공을 이야기 앞부분에 아주 잘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변화한 뒤의 모습이 잘 보여지니까 변화하기 전의 모습을 더 아래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중간에 주인공이 변해가는 과정들을 나눠서 얘기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독자들이 진짜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변화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변할지도 모르겠는데 혹은 변해가고 있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독자에겐 꿀잼이거든요. 예를 그쵸. 들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야기 초반 예를 들면 어떤 주인공이 이건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예시인데 이 팟캐스트를 듣는 학생들은 스포일러를 당하겠네요. 굉장히 마음을 선행학습 선행학습 좋아.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 마지막에 마음을 열어서 주변 사람과 함께 다니는 여는 마음을 여는 뭐 그런 얘기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주인공의 마음이 닫혀 있어야죠. 그렇죠. 이야기가 끝날 때는 주인공의 친구들과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장면이 친구들이 막 부르는데 무시하고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이 주인공이 나는 모르지만 어떤 사건들을 거친 뒤에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더 줘야 되거든요. 친구들이 불러요. 근데 이번엔 주인공이 똑같이 무시하고 집으로 가는데 딱 한 컷만 추가되는 거죠. 잠깐 고민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동은 똑같은데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데? 뭔가가 달라지겠는데? 이런 중간 과정이 연출될 때 꿀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선형이라고 하지만은 계속 그 한 번만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슷한 지점들을 계속 돌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 층으로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나선형 플롯에서 참 많이 쓰여지는 키 테크닉이죠.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던지고 다르게 반응하는 주인공을 보여준다. 그렇죠. 10년에 걸친 나선형 플롯의 연애담이 있잖아요. 프렌즈에서. 아. 주인공 로스가 레이첼하고 결국에 다시 사귀는데 그걸 10년을 하는데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돼요. 썸을 타야 돼요. 네. 마지막에 다시 결합을 하려면. 프렌즈를 못 본 게 계속 한이에요. 너무 길어서 어느 순간 볼 엄두가 안 나던데. 저도 마지막에만 다시 봐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최근에 들은 제일 재밌는 얘기는 옛날에 프렌즈를 다시 봤는데 너무 따뜻하더라. 빅뱅 이론이 지금 뜨는 거 보면은 세상이 그동안 각박해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프렌즈 보면 좀 올드한가요? 지금 봐요. 어때요? 아니, 따뜻하고 좋아요. 그래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프렌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려고 마음먹는 건 만용인가요? 아니면 할만한가요? 아니 그 연애 플롯을 쓰시고 싶으시다면은 권하고 싶지만 모르겠네요 저는. 아 저 한번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또 이 프렌즈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게 10년 전에 프렌즈를 보고 지금 또 봤는데 내가 반응이 다르다라는 건 나의 변화 보여주겠죠. 맞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이종범 작가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데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 하나가 나와요. 나선형 플롯과 사실은 다른 데서도 응용될 수 있는 테크닉인데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똑같게 해놓고 하나만 다르게 해야 돼요. 마치 실험처럼 통제 변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 시작한 데랑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로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완전히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난 이렇게 달라졌어. 나는 인격이 성장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넝마를 입고 똑같이 그렇죠. 쓰레기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옷 색깔만 변화했다거나 그리고 상처가 하나 생겼다거나 예. 뭐 머리 색만 변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 같은 장소로 와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게 나선형으로 됐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을 거쳐도 이 사람이 인격이 성장했다라는 거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통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테크닉인데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같은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 저희 팟캐스트를 애청하고 계시다고 저에게 고백하신 그 MBC 드라마국의 김지현 PD님이 입봉작으로 만드셔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 퐁당퐁당 러브. 이게 이제 그 배우 김슬기 씨가 누군지 아시죠? 김슬기 씨. 예. 그 욕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러블리하신 분이죠. 코미디언 아니에요? 배우시죠. 아 그래요? 배우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SNL 예, 스타시지만 이제 배우죠. 나, 이제. 나 혼자 산다? 거기 나오시고. 아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김슬기 씨가 그 수포자입니다. 수포자. 고3인데요. 수포자예요. 수학부기자. 극중에서요. 아, 극중에서. 극중에서. 김슬기 씨는 고3이고 수포자인데 비 오는 어느 날 빗물 웅덩이에 퐁당퐁당이죠. 그 퐁당하고 발을 들었는데 그 안으로 빠지면서 조선시대로 가버리는 얘기예요. 타임슬립 물입니다. 거기에서의 왕은 그 윤두준 씨고요. 근데 넌 누구냐 했는데 저 고3인데요. 그랬는데 그 고3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내시를 뜻했대요. 내시가 됩니다. 거기서 시작했을 것 같다 왠지. 그랬겠죠. 아, 이야기. 네, 근데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조선시대 대부분의 타임슬립물도 이 나선형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해서 그리고 돌아와야 되고 아이템을 들고 오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갔던 김슬기 씨가 거기서 윤두준 씨 왕과 함께 넷이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업적을 이뤄요. 그리고 돌아왔죠. 여전히 수능을 앞두고 여전히 고3이고 여전히 현실에 별로 능력 없는 아이지만 달라진 거죠. 그런 대부분의 타임슬립물이나 루프물들은
대부분 나선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돌아왔는데 만약에 갑자기 그 사이에 집이 로또에 당첨이 됐고 부자가 됐어. 숨겨졌던 숨겨왔던 출생의 비밀을 밝혀져서 갑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돼 있고 수능 안 해도 대학을 샀다. 뭐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리면은 대학 이사장 집안이 돼 있어 수능 안 받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주인공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려지죠. 그러니까 딴 게 다 같아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성숙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심지어 그 퐁당퐁당 러브에서는 비 오는 날이라는 그 상황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개인적으로는 김지현 PD 한국의 고레다 히로카즈가 되지 않을까. 아역하고 작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연기를 잘 끌어낸단 말을 들었는데 훌륭합니다. 듣고 있냐? 듣고 계시나? 듣고 있니 전화? 저 하면서... 재현 전문 배우 해보고 싶어요. 아니 뭐라고? 이제 그런 거.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아, 저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예예. 그 김태원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변증법적 플롯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같고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선형 플롯에서 변칙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변증법적 플롯은 나선형 플롯에서 약간 다른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그쵸. 일단 나선형 플롯의 변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후에 변증법적 플롯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네, 복습이군요. 아, 복습은 아니고. 아, 그럼 변증법적 플롯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거는 예. 아주 간단한 건데 그 나선형 플롯으로 돌아가는데 이 주된 힘이 추동하는 힘이 같다라는 걸 보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변증법적인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향 처음에 시작한 곳에서 떠나는 힘. 그렇게 해서 한번 올라가는 힘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 여기는 약간 몰락의 느낌이 있는데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점에 방점을 찍는 게 변증법적 플롯이라고 예. 이름할 수 있고 예.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렇죠. 나선형 플롯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또 다른 지점을 강조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나선형 플롯하고 약간 다른 거는 돌아올 때 망해서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하나의 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성공도 시키고 패배도 시키고 네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운명이라고 얘기했을 만한 사실은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게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 되게 재미있는 비유가 떠올랐는데요. 권혁주 작가님을 저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예.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예. 집에 가면 형수님은 여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따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겠죠. 하지만 보통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맥락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작가가 하나의 이야기를 쓰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플롯을 사용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동료 작가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초점을 둔 부분이 다르죠. 네, 그렇죠. 이제 그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적 플롯을 이걸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돌아올 때 망하고 돌아오는 돌아온 탕하의 플롯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는 나선형 플롯을 쓰기 때문에 보통은 약간 성장하지만 예. 한 가지만 성장해서 돌아온다. 예.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네요. 또 그러니까 성장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과 이 사람이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같은 힘 때문에 뜨기도 하고 화려한 생활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망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네네. 그 부분이 달라지죠. 제가 그냥 느껴지는 거는요, 그 김태원 작가님 말씀하신 변증법적 플롯은 약간 성찰의 그 인간 탐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보는 사람에게 어떤 성찰을 던져주는 느낌이고. 나선형은 약간 좀 친절한 게 성명해 주는 느낌이 좀 따뜻한 부분이 있죠.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선형 구조에서는 그 변증법적 플롯을 그 안에 클라이맥스까지 끌고 가면 변증법적 플롯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 편까지 보면 오이디푸스 왕은 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변증법적 플롯을 더 밀고 나가서 그 뒤까지 그리면 나선형 플롯이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추락하는 데까지 그리는 게 약간 변증법적 플롯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정답 이게 맞는 말은 아니고 느낌으로 그렇게 약간 느껴져요. 왜냐면 그 망해서 돌아온 사람도 좀 더 밀고 나가서 그 뒤에 후기를 읽어보면 어딘가가 성장해 있지 않을까? 라는 저만의 오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나가서 고생하고 돌아와서 성장이냐 아니면은 노인이 너무나 고집스럽고 강인한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 신세까지 망친 거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죠. 자, 네. 예, 그리고 나선형 플롯에 대해서 이걸 뒤집는 방법이 네.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변칙적으로 하나는 리버스 나선형. 그렇죠. 역 나선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망하는 거죠. 네.
아, 몰락의 플롯이군요. 네, 한 바퀴를 돌아서 망해버린 거. 어, 이거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많이 매력, 쓰이고. 네, 더 매력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주인공이 둘이 나와서 이중 나선이 되는 거. 아, 근데 사실 이거 하우스 오브 카드라거나 굉장히 네.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 플롯이에요. 요즘 특히나 아니, 제가 말을 잘랐나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나선형 구조와 구조와 거의 똑같고요. 방향이 달라서 흑과 백같이 나오는데 요즘 나오는 미드나 예. 그런 비장한 얘기들이 대부분 한 개인의 몰락사를 그리는 역나선형 구조를 띄고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정치극에서 이중나선 구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중나선 매우 재밌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죠.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 한 사람은 백색의 겐달프가 되고 한 사람은 사루마는 망해서 떨어져 버리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중에 제가 옛날에 직접 보진 않고 대충 요약된 얘기로만 봐서 알고 있는데 타이스라는 무희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네네. 옛날 옛적에 이제 그 중근동 지방에서 수도사가 사막에서 고행을 하다가 타이스라는 유명한 여인을 회개를 시키겠다고 찾아가요. 네네.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 수도사는. 그렇죠. 수도사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는 어떤 그런 현세의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사의 보기에는 현세의 즐거움이라는 건 타락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만두고 나와 같이 수도 생활을 하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순순히 여자가 좋아요 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성이 머리 빡빡 머리는 안 깎았나? 아무튼 이제 그 수도 생활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수도사는 그래서 와 타이스를 현실의 쾌락을 버리고 타이스를 수도 생활을 시키다니 이 사람은 엄청난 고승이야 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타이스를 보고 데려와서 옆에 있는데 자꾸 마음이 아이고 나 쟤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떡하면 좋아 나 수도 못하겠어 해가지고 점점 이게 이 사람은 점점 마음이 망가지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거꾸로 타이스는 수도 생활하는데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성인이 점점 되군요.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타이스는 성녀로 죽고 이 수도사는 완전히 타락해서 타이스의 장례식장에 가서 타이스를 보려고 막 갈급하다가 사람들한테 쫓겨나고 너무 재밌다. 그렇게 끝나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네요. 이 비슷한 얘기로 어넬라이저 디스라고 아, 네. 아, 명작이죠. 있었죠. 네. 이거는 어넬라이저 디스는 이거 한국에서 비슷한 영화도 나왔었죠. 어떤 거요? 그 조폭 아저씨의 자서전을 대필 작가가 써주다가 작가가 보스가 되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요. 손창민 아저씨랑 이제 그 한국에서 전준호 아저씨가 나온 한국에서 나온 영화 얘기는 들어본 건 같은데 보지는 분명히 않았네요. 제목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해간다였나?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작가가 조폭 아저씨의 자서전을 써주는데 자서전을 쓰라고 같이 다니다가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던 어떤 그 폭력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조직에 그걸 느끼고 이 대필 자서전을 부탁했던 조폭 두목은 순창민 아저씨인데 자기의 그 순수한 영혼을 깨닫고 작가가 되고 이제 그런 어넬레이즈 디스에서는 그 역시 조폭 보스와 정신분석가가 만나서 서로 상담을 하다가 네. 서로 운명이 뒤바뀌잖아요. 네네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신세계도 약간 그런 영화 신세계도 조금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신세계도 비슷하죠. 그런데 그렇죠? 신세계의 경우에는 나선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약간은 다른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세계는 처음부터 경찰이 좋은 쪽이고 폭력배가 나쁘다라고 하는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거울을 뒤집어 같은 거울을 뒤집은 것 같은 경우인데 그 무이타이스나 아니면은 지금 그 어넬라이저 디스나 그 나도야 간다였을 거예요 아마 제목이 네네. 그 경우에는 어떤 고상한 것처럼 하고 있던 지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운명이 서로 바뀌는 이야기가 희극적으로 그려져 비슷한 거죠. 종류의 그 이중나선으로 요즘 제일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 작품하고 조금 시간이 된 작품이 있다면 한국의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 하얀 거탑의 김명민 장준혁이죠 거기 극중 이름이 예. 그리고 이선균 씨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그 두 배우가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겪으면서 한 명은 계속해서 몰락하고요 한 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 하얀 거탑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요즘 가장 핫한 작품은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클레어 언더우드라는 아내랑 예. 프랭크 언더우드라는 남편 이 두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가서
어디까지 인간이 사악해질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가 하지만 매력적이게 이걸 보여주는 게 프랭크 언더우드의 영나선이라면 그 옆에 있는 클레어는 어떤 종류의 각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의 사건들을 막 겪거든요. 두 명의 여러 가지 이 이중나선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한 명은 성장 한 명은 몰락인 것이 대표적인 예지만 동시에 성장하면서 이 서로를 라이벌로 잡는 경우가 피아노의 숲입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카이 키오스케하고 주인공 그 화자 이름을 까먹었네. 그 두 사람은 천재의 성장과 범죄의 성장을 두 가지 보여주는 라이벌의 플롯도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몰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더 철저하게 몰락하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엔 덜 몰락한 사람이 더 몰락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썩소를 날리는 아이러니로 끝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옛날 영화인데 공포의 보수라고 있습니다. 공포의 뭐라고요? 공포의 보수. 보수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하나요? 그 폭발물을 싣고 어디 가서 버리는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영화 진짜 많이 보셨죠. 김태환 작가님 무슨 아카이빙 같아요. 아니요. 요즘 영화 많이 못 봅니다. 영화 DB 같아요. 에보누라고 영화 못 보고 있습니다. 공포의 보수라고 이브 몽땅 젊었을 때 나오는 흑백 영화인데 프랑스에 네네. 아주 멋있는 흰 양복을 차려입은 멋있는 큰 소리 치는 남자랑 그 다음에 이브몽땅이랑 둘이 나와서 엄청난 폭발물을 싣고 가서 버리는데 폭발물을 싣고 가는 과정에 점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강박적으로 되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처음에 흰 옷을 쫙 빼고 나왔던 약간 즐거워 보이던 남자가 점점 망가지고 이브몽땅은 그런 그 사람을 안 도와주고 점점 경멸하면서 이 사람은 인간성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영나선의 레이스인 거죠. 둘 다. 다른 종류로 망가지는 거죠. 네. 이게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얘기를 듣는 와중에 계속해서 예시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나선형 구조의 또 다른 예시는요. 인크레더블 헐크입니다. 네. 에드워드 노튼이 나오죠. 그 이,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다 알아내면서 마지막 순간에 카운트다운 딱 시작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헐크로 변화하지 않은 날짜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이 자막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형식이었거든요. 얼마 동안 그 폭발하지 않았어. 이거를 늘려가는 게 수정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헐크로 딱 변하면서 카운트다운이 0으로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통제해서 변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똑같이 헐크로 폭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끝나는데 변했죠. 그렇죠. 자기가 변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허트로커는 어떨까요? 허트로커도 나선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 프로에서 허트로커 못 봤어요. 아, 예. 폭발물 제거가 주 보직인 군인이 예. 그 전쟁터에서 요즘 영화를 못 봅니다 제가. 굉장히 제임스 카메론 전 부인이 감독 여성 예. 감독으로서 그 상을 받았죠. 대단한 영화입니다 진짜. 끝내줘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폭발물 처리를 하면서 그 엄청나게 그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의 상황 반복되면서 주인공이 전쟁터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 순간에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른 전쟁터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쟁의 광기에 이미 이 사람은 감염되고 중독돼 버린 것이란 뜻인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이게 주제의식을 따라서 다르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이건 변증법적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선형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수미상관 형식인 건 같네요. 네. 저 그러면 수미상관과 나선형의 그 차이는 뭘까요? 전 나선형 구조는 이야기에 대한 얘기라고 본다면 수미상관은 그냥 형식이라고 보는데요. 나선형 구조가 수미상관 형식을 질려 사용하지만 수미상관 형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선형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수미상관일 필요가 없죠. 나선형이. 맞지요. 그 나선형이 이제 수미상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미상관은 장치죠. 장치. 그렇죠. 장치죠. 수미상관이 돼야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만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수미상관은 저는 약간 나선형이 그렇다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선형의 핵심은 이 사람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성장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준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조건을 똑같이 통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즉 두 가지는 저는 약간 다른 층위에 있는 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미상관이라는 장치를 사용하면은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가 훨씬 편한 거예요. 지금 예시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지금 헷갈려졌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되지 않을까요? 나선형 구조는 플롯이니까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얘기라면 수미상관은 연출 방법이라고 예. 생각해서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보여줄지를 막 고르잖아요 우리가. 마치 병행 컷 이러면 이제 아 저는 사실 수미상관은 이제
뭐 사실 만화에서 쓰는 잘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나선형 한번 이 타이밍에서 나선형 플롯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선형 플롯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특정한 공간 혹은 일상 혹은 어떤 캐릭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우리의 주인공은 특정한 여정을 거친 후에 다시 처음 시작했던 특정한 공간 혹은 일상 혹은 그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은 성장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존재가 됐다. 즉 성장담을 보여주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 특징을 되게 중시해서 제가 이름 붙인 플롯이 나선형 플롯이고요. 그 장소라는 게 항상 공간적으로 똑같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공간적으로 이해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대표적으로 공간을 쓰긴 하지요. 왜 선명하게 이해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다른 거를 찾게 되잖아요. 보는 사람이 딱 하나만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주인공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숙정도가 공간을 쓰지 않는 나선형 구조의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중학교 입학으로 시작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3년 동안 얘가 우정과 사랑을 통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엔딩은 고등학교 입학이 될 수 있죠. 공간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입학이라는 상황으로 돌아온 그렇죠. 것이죠. 졸업을 해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수미상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기에 좀 편리한 연출 방법인 것 같아서 장치로서 많이 효과가 쓰는 좋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가령 그 아까 말씀하신 신세계 영화를 보면은 그 최민식이 그 이정재 그분을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망가지고 누구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영화에선 삭제된 걸로 아는데 그 클립 영상이 하나 미공개 추가된 게 있어요. 아. 거기 보면 어릴 때로 돌아간 얘기. 어릴 때 말고 유승범 배우가 이제 파출소에 막 이렇게 했는데 마동석 분이 찾아와서 아, 그 다른 얘기구나.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그런 추가 씬이 있어요. 그래 이게 약간 좀 수미상관 느낌으로. 그쵸. 반복되는 네.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수미상관이지만은 성장이 아닌 나선형이 아닌 재밌는 얘기는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여성 영화 중에 소풍 아네스 바르다 감독일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듣기로 소풍 관련된 DB. 건데 아니,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얘기만 네. 들었는데 첫 장면에 가족이 소풍을 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떤 그런 현대 사회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를 묻는 그런 건데 한 일가족이 아주 아름다운 배경 프랑스 배경으로 소풍을 가서 즐겁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일가족이 다시 소풍을 가요. 그런데 엄마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 사이에 남자가 이런 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해서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새 엄마가 와서 그렇게 가는 건데 똑같은 장면으로 다시 보면서 어떤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주인공은 이미 몰락하고 사라졌지만 이게 어떤 끔찍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수미상관을 했을 때. 뭐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핵심은 똑같은데 뭐 하나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느끼시냐면 그러니까 그 볼 때는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예. 수미상관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대표적으로 벗어난 작품이 그거죠. 신약성서의 복음서죠. 아 그렇군요.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문학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재밌는 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성숙이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정말로 주인공이 죽었다가 부활을 해서 오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동시대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과연 수미상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나선형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질문이세요? 아니면 수미상관이라는 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얘기세요? 수미상관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것 같아요. 나선형이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같은 층위가 아니에요. 다른 층위의 수미상관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내가 끝내려고 한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예. 과연 수미상관에서 저는 벗어난 영화는 많이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데뷔작은 일단 수미상관이 아니었고요. 수미상관이 편리하긴 편리해요. 편리하긴 편리한데 좀 편리하다는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그리고 있는 만화는 수미상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이전에 그린 만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경우에 배경이 길어지고 이야기가 커지면 수미상관이 아니게 되기도 하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편 보면 전형적인 성장하고 나선의 플롯인데 네.
좀 많이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왠지 수미상관을 끝내지 않으면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약간 되게 멋지고 여운이 있게 끝내는 애호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뭔가 2탄이 나올 것 같고. 맞습니다. 자, 굉장히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제가 나선형 플롯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너무 열심히 같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왜 나는 이 플롯에 매혹됐는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야기를 쓰다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지금은 심지어 그것을 강의라는 어울리지 않는 형식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만화를 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약간 이미지에 매혹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그리다가 뭐 모작을 해보고 일러스트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에 매혹되면서 만화로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에서 자기 인생을 발견하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늦든 빠르든 한 번은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늦으면 좀 늦게 이야기에 매료되는 거고, 그 빠르면 빨리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에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에 매료된 순간이 언제였냐면 악기를 독학하다가 그림을 제가 독학을 했고 만화를 독학하잖아요. 혹은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또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나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독학을 했는데 독학을 해서 직업까지 간 일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겪을 때마다 기시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 순간 분명히 내가 겪었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그때가 오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 거예요. 작법서를 읽을 때도 저 같은 경우에 그 로버트 맥키의 책같이 작법서계의 성경 같은 책 있잖아요. 예. 아니면 만화의 이해같이 스콧 맥클라우드의 전설적인 이론서들,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렸을 때 과분하게 우연하게 접했다가 매년 반복해서 읽는데, 한 이야기 완결하고 한 번 독파하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같은 책인데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재밌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나는 이 인생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많이 봤어. 어? 그러면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동의어잖아. 혹은 인생에 대한 은유잖아. 라는 제가 몇 번째 편인지 모르겠지만 궁극의 플롯 2회인가 3회인가 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 네. 거기에 다다랐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생관을 제일 많이 잘 형상화시킨 것이 나순영 플롯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더 다른 거죠. 다른 작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관이 제일 잘 드러난 플롯이 다른 것일 수 있죠. 저는 여기에 매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쓰는 이야기는 나선형 구조를 띄게 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인생을 어떤 식으로건 다르게 담아내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플롯에 매혹된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되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요. 되게 의외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는 저요? 따뜻한 마음이랄까. 어른 작가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초긍정맨인지. 저는 지금 매우 유종범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똑같은 비슷한 걸 언제 느꼈냐면은 한참 달콤하게 연애를 할 때 같이 가던 장소를 헤어진 다음에 혼자 갔을 때, 아주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유종신 씨의 모처럼이 나온 노래죠. 그때 혼자 갔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거기를 못 벗어나고 일부러 다 돌게 되더라고요. 아, 셀프 고문인가요? 아니 그게 묘하게 기분이. 혹시 그거 비터 스위트 그 씁쓸하지만 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묘하게 그러니까 즐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최백호 아저씨의 그 낭만에 대하여에서 이제 라세삼이나의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는 그 구절인데. 그게 묘한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플롯하고도 많이 비슷하기도 그러네요. 해요. 진짜 비슷하네요. 네. 저하고 권태관 작가님은 비슷한 과정으로 다른 플롯을 선호하게 되는. 근데 그 비슷한 과정과 다른 플롯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원래는 이야기라는 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1시간 40분 4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됐어요? 벌써요. 어떻게 물론 코너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이달의 컨텐츠. 아 그래요? 해야 되는데 아직 팟빵 그 팟빵 게시판 글은요 저희가 모아서 읽기에는 아직 적은 것 같아요.
분발해 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죠. 자꾸 늦춰지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은 본편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 우리 이러다가 이제 청취자들이 됐어 그러면 이제 계속 못 읽는 거죠. 읽지마. 그래도 몇 개 좀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그럼 우리 기억에 남은 거 보니까 이종범 작가님이 댓글 일일이 다 달아주고 계시잖아요. 다 확인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댓글 혹시 있으시면 좀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제일 기억에 남는 거요. 근데 그 전에 이달의 컨텐츠를 먼저 좀 해볼까요? 아, 그게 낫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다섯 번째 궁극의 플롯의 코너 속의 코너 이달의 컨텐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무슨 컨텐츠 즐기고 오셨습니까? 저 먼저 얘기하자면은 그 가오겔 2를 봤거든요. 아직 못 봤는데. 그 저는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작업실 계시는 박성호 선생님이 네. 먼저 보고 오시고 강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왔는데 뭐 줄거리라든지 이런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은 주제라고 해야 되나? 네. 가족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헐리우드 영화든지 뭐 발리우드 영화든지 뭐 등등 충무로 영화든지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권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통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감정이라든지 네. 그거를 이제 마블 영화 확실히 잘 건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이 이 가족이란 감성을 뭐 아버지가 다르거나 출생이 다르지만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가령 또 아버지가 같고 뭐 혹은 어머니가 같고 뭐 이러더라도 뭔가 또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거를 보면서 가족에 대한 또 뭐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좀 가증스럽겠지만은 아 헐리우드가 이런 식으로 또 마블이 이런 식으로 영화를 또 풀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 복선이 뻔하다, 뭐 이렇게 반전이 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얘들이 뭘 말하고 싶었는가를 본다면은 더욱 더 재밌는 컨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다들 그 어린 그루트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아, 저는 뺐습니다. 네. 아 꼭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가오겔투. 네. 네. 어린 그루트 피규어를 권혁수 작가님께 아. 저희가 선물로 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거 어디 있어요? 제 자체 방에 있죠. 어디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제 아, 방에 선물, 선물 주고 어디 있어요 하는 건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데 이거. 어디다 놨어? 없던데. 왜 안 입고 왔어? 뭐 그런 거예요? 제 방에 잘 모셔놨습니다. 제 참. 아내가 가오겔 1을 안 보고 아. 제가 선물을 받아오니까 이게 뭐야? 그랬다가 같이 가오겔 2를 보고 아. 갑자기 그 주섬주섬 끊어갖고 오늘 안 봤었어요? 그 받았던 당시에 제 아내는 안 봤었어요. 근데 같이 보고 너무 재밌었던지 그런 그 감동이 없었겠네. 그 어린 그루트를 꺼내서 이렇게 딱 세워놓더라고요. 네. 권호수 작가님 어떤 컨텐츠? 아 저는 사실 요즘 영화는 거의 못 봐요. 그렇죠. 네, 못 보고요. 싱커 즐기고 오셨어요. 싱커. 싱커. 싱커 좀 즐겨주세요. 네이버 웹툰 싱커. 네, 독자 네. 코난 분이 많이 떠나셔서 썰렁하긴 합니다만 제가 즐긴 컨텐츠는 전 역시 요즘 네. 플스 아. 하고 있고요. 아까 저는 오늘 전이를 꼭 해봐야겠구나. 전이 영업 성공.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세요. 짧아요. 그리고 네, 그 저도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표지는 봤고 해볼까 했는데 그래픽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아 절대 아닙니다. 심플이지. 네. 깜짝 놀라요. 진짜 그 사막에 해지는 순간 진짜 아름답고요. 죽겠어요. 저는. 플스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여가 시간도 많지 않은데 한 타이틀 하려면 이게 시간이 이게 도대체 얼마를 해야 이게 제가 연화를 할까요? 네. 연재 끝나시면 헤어나옵니다. 재미없어져요. 아 그래요? 연재 중에 제일 재밌거든요. 아 제가 이 인생의 그 쓴맛을 그러니까요. 지난 한 2주 정도에 그 세컨드 선이라는 인포머스 아, 세컨드 선이라는 네.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틈틈이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딱 보니까 20% 달성했더라고요. 아 그거는 트로피 달성률이기 때문에 네. 스토리 진행하는 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트... 네. 다 깼는데 30% 이런 경우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풀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다행입니다. 숨어 있는 트로피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럼요. 저 벌써 그거 보고 약간 이렇게 좌절을 느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해야 끝을 가는 건가?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아, 금방 끝날 겁니다. 네, 전 위쳐 100시간 이런 거. 위쳐도 사놓고 아직 아,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하지 마세요. 네. 바쁘셔서. 그 이종범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신 언차티드도
사놓고 아직 예, 다운로드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이달의 컨텐츠는 그런 것들이었군요. 이달에 제가 즐겼던 거는 세컨드 선 인포머스인데 정말 제가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입 밖으로 오 이거 재밌다. 오 자연스레. 오 재밌어 재밌어. 이거를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보는 게 근래 들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포머스라는 게임에 네.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죠. 세컨드 선은 아. 2잖아요. 1이 또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그린 싱커 댓글에 네. 독자들 이렇게 어 이거 약간 세컨드 선 같은데 이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네네네. 이제 그게 계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지? 그래서 해봤는데 아, 왜 그런 댓글이 달렸는지 알겠고 일단 스토리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토리보다는 그 비주얼과 그 도시 속에서 날아다니고 막 점프하고 맞습니다. 하는 그 조작감 조작이 저는 재밌었습니다. 원에서 투로 가면서 그래픽이 완전히 비약적으로 좋아져가지고요. 네. 광원 효과나 물 비침 이런 효과들 진짜 좋아졌거든요. 제가 원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근데 원 시스템은 같아요. 원은 근데 플스 3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4가 안 나왔어요. 4로 안 나왔어요. 그 인포머스 제일 독특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주인공 그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빌런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그렇다면서요.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영웅 루트를 타서 플레이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갈 때마다 환호하고요. 빌런 루트를 타면 내가 갈 때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벽에 붙는 벽보가 달라요. 아 그래요? 악으로 지배하는 벽보가 막 붙기도 하고요. 영웅이 되면은 그래서 제목이 인포머스군요. 네. 원에서는 그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아주 속물적인 본능을 갖고 나오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그 힘을 어디에 쓸까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냥 다 필요 없고 싹 다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후자가 전투는 좀 편하죠. 그럼 그런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업이 쌓여가지고 지나가면 벽에 벽보에 그 악의 제왕 하면서 내 얼굴이 붙어있고 막 근데 이제 반대로 가면 시민들 막 도와주고 막 위험에 처한 시민이 나타나면 날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나를 칭송하는 벽의 낙서들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저는 스토리보다 그 비주얼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서 뭐 스토리도 뭐 나쁘지 않지만 지금 와 이, 정말 재밌다 이거. 아 이분 예. 나중에 호라이즌 하시면 기절하시겠네. 와, 호라이즌도 호라이즌 좀 어려웠어요. 어렵습니다. 저한테. 호라이즌 예. 조작이 아주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 네, 높죠. 전 초보니까 인포머스는 너무 신나더라고요. 신나는 게임입니다. 네 맞아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스2에서 접은 저로서는. 접고 있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리더라고요. 시작을 얼마 전에 제 플스2가 구석에서 나왔는데요. 괴혼 때문에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괴혼은 최고였죠 진짜. 플스2는 어떻게 생겼지? 플스2는 괴혼 전용기기라고 해서요. 맞습니다. 아, 맞아요. 아 신호비 전용기기기도 합니다. 신호비 아, 플스2 신호비가 있어요. 저는 신호비는 못해요. 조작을 잘 못해서. 김태원 작가님이 즐기신 컨텐츠 뭡니까? 아 요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제가 작업을 클레이로 그전에 많이 했는데 스컬피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예, 배우는 거를 편에서 말씀하셨죠. 있는데, 예, 그걸로 지금 딸아이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와 예, 저희 아내분이 보더니 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그래서 왜 안 닮았어 그러니까 아니 닮았는데 안 예쁘잖아. 아 그게 핵심이죠. 아니 나 원래 좀 안 예쁘게 만드는데 어떡하나 그 고민 중이에요. 있는 그대로 만드셨군요. 근데 아무튼 스컬피라는 재료를 새로 만져보고 있는데 아까 이종범 작가님도 플롯 얘기를 하셨고 맞아요. 공부하는 얘기를 하셨지만은 뭔가 하나 새롭게 배우는 게 이게 또 어떤 플롯의 일부로 생각이 돼요. 그쵸. 하다 보면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1의 에피소드 앞에 부분을 찍고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그 느낌 봤죠. 네. 아, 난 지금 강백호 임한번 2장 네. 뭐 검문소자 바로 다음 장을 찍고 있고 이런 생각하면서 막 악기를 연습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가 어떤 데서 뭐가 힘들겠구나 하는 맞아요. 게 감이 오죠. 그러다 중간에 그림자 만나고요. 네. 아, 하기 싫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었지 떠올리고 그걸 네. 이겨내면 고수가 되죠. 그런데 언제 이게 죽어요, 그러다가. 근데 심지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죽지도 않고 이게 시즌제예요, 시즌제. 하다 보면 또 다음 단계가 또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악기 하던 때는 만화가 데뷔하고 악기를 접다시피 했을 때가 죽음이었죠. 그리고 나서 안정적으로 연재 끝하고 나서 다시 공연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3장 넘어갔을 때. 아, 그게 죽음이구나. 저한테는 그랬죠. 음악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고 잘하려고 했다가 좀 즐기게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을 했군. 네, 분명히. 제가 지금 이달의 컨텐츠는 에일리언 커버넌트. 아,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네. 자, 이제 스포일러 없고요. 제임스 카메론의 에일리언 2가 어렸을 때 저에겐 정말 정말 끝내주는 작품이었고, 마지막에 그 파워 로더로 싸울 때 충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리들리 스콧의 원작 세계관이었던 원과 프리퀄 3부작 지금 2까지 나왔죠? 그 2가 에일리언 커버넌트고 1이 프로메테우스인데 이쪽에 완전히 매료가 돼 있습니다. 옛날엔 몰랐어요. 그 스페이스 자키 뭐 그 세계관이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거대한 거장다운 세계관에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역시 커버넌트도 즐겼고요. 좀 인상 깊었던 게 세계관도 세계관인데 여전사 이미지를 되게 억지로 만들어내던 옛날 에일리언과 좀 달라요. 에일리언 1, 2, 3 가면서 이 시고니 위버가 거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구 페미니즘 사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점으로 인용되는 캐릭터기도 했고 하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사 이미지로 마음먹고 강조하는 흐름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 프리퀄 3부작 있죠. 프로메테우스나 이번 나온 커버넌트에서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젠더 감수성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강함을 보여줘요. 여자를 강하게 그리겠어 이게 아니고 여자 인간은 원래 이럴 때 강한데 여자가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랄까 좀 더 좀 자연스럽게 그런 면에서 되게 저는 아주 즐겁게 감상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자,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모인 만큼 모일 때마다 거의 두 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을 그러네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팟빵의 게시판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모아서 제대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만큼 길고 양질의 댓글을 다신 분들을 약간 빼고요. 기억에 남는 거. 굿 리스너님. 잘 들었습니다. 스토리 작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권 작가님 개그 재밌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두부 01번님께서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팟캐입니다. 스토리 짤 때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유익한 방송입니다. 궁플 포에버 김태권 작가님 개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웬일로 어쩐지 좀 이런 쪽을 일부러 읽어주시는 느낌도 약간. 가오리님께서 이건 5월 3일에 올라온 거니까 이게 몇 편째인지 기억이 모르겠네요. 5월 3일 에피소드 먼저야. 5월 3일. 5월 3일. 롱터뷰인가요? 글로리님께서 이 오늘 진짜 역대급 방송. 저번 플롯 편에서 노잼 개그만 하던 아저씨 별로였는데 이번 편에서 쩔었어요. 완전 도움됐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지만 예.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노잼 개그 하던 아저씨가 누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의 자매 방송 롱터뷰에 저와 함께 방송하시는 홍난지님께서 안 웃기다는 피드백에 더욱 열심히 웃기려고 노력하신다는 김태권 작가님 정말 현우태어요라고 거짓말 적어주셨어요. 거짓말이라도 좋아요. 옛날 클램프의 그 연이라는 단편 만화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랑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좋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웃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재밌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 여러분 달아주신 팟빵 게시판의 글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강의 같아서 졸리지만 사실 도움은 된다 라는 종류의 그 내용의 유익함. 두 번째는 김태권 작가님 개그 응원. 응원. 감사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류 말고도요 다양한 종류의 그 여러분들 얘기 그리고 이야기를 쓰는 입장에서 달아주신 댓글이 한 두어 개 있었고요. 조만간에 정말 시간 내서 한번 이 내용을 다뤄보고 싶은 댓글들입니다. 자, 오늘 녹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나선 플롯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영업해군요. 영업 당했습니다. Yeah. 저도 뭐 사극을 계속 그리는데 사극이라는 게 계속 이제 주인공이 뭔가 이제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흘러가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이걸 또 나선의 플롯을 쓴다면 또 다른 또 역사물과 진짜 어울리는데요? 네, 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두근거려. 네. 역사는 반복되고 네, 역사는 그렇죠. 나선의 플롯과 어울립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또 누가 성장을 할지는 또 소재 찾아보고 네. 그래야겠죠. 유순진 작가님 감상 들으니까 아까 못했던 또 다른 예시가 또 떠오른다. 아. 리니지.
바츠 해방 전쟁사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바츠 해방 전쟁사. 전형적인 나순형 구조인데 역사서를 성을 띠고 있죠. 네. 어, 권혁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저 역시도 영업당했는데 집에 와서 전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전이. 그걸로 저의 감상을. 네. 엔딩을 보시면 제가 나선형 구조를 왜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중나선 한번 잘 해봐서 사실 염상섭의 두 파산도 이중나선이죠 말하자면. 네. 계속해서 예시가 떠오르시는데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오늘도 저는 김태원 작가님의 그 어시스트와 그 각주, 미주 등등 덕분에 한층 더 풍부한 결이 살아있는 그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언제나 김태권 작가님 감사드리고 아, 나머지 두 분도 자신이 떠올린 여러 가지 예시들과 궁금해진 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순형 구조 얘기를 다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들으셨던 분들도 저희가 강의같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긴 방송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께는 도움과 위로 그리고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컨텐츠 스쿨에서 만드는 CKUC 팟캐스트의 작곡 이야기 길어요. 궁극의 플롯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저 이종범이 매료된 플롯 나선형 플롯대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종범이고요. 저는 유승진이고요. 고혁주였습니다. 김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